요번에 진짜 되겠어요? 대체 언제 저희 개발이 되고 언제 좀 정리가 되는지. 주민 입장에서는 10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고요.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실망을 해서 화가 날 지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온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오는 건지. IT 기술이 접목된 놀이공원, 워터파크, 골프장, 호텔, 쇼핑몰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테마파크,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. 하지만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두 차례 무산. 그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경기도와 화성시, 한국수자원공사 등 투자 양해각서 체결. 2021년 공사 시작, 2026년 1단계 오픈, 2031년 그랜드 오픈 목표.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 무려 4조 5,700억 원 투자. 저는 지금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축구장 500개를 합쳐놓은 크기, 약 127만 평 규모로 국제 테마파크, 경기도의 꿈의 놀이동산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세워지는 겁니다. 약 15,000명 일자리 창출, 연 1,900만 명 관광객 방문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아마 이 일도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화성 시민들, 우리 여기에 관심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 뭐 또 쇼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 이제 도장이 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이사하고 성공시켜야 됩니다. 이거는 화성시를 넘어서 경기도 전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